베니그노 아키노. 1932년 11월 27일에서 1983년 8월 21일. 필리핀의 정치가. 미국에서 마르코스 독재 체제 반대 운동을 계속하다가 1983년 8월 21일 귀국, 마닐라 공항 도착 직후 괴한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 아키노 암살 사건은 대규모 반정부 운동을 촉발시켜 군부에 의해 마르코스 독재 체제가 무너졌다. 루손섬 타를락주에서 출생했다. 정치인이며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1950년 아테네오대 마닐라 대학을 중퇴하고 마닐라 타임스에 입사, 일선에서 활약하였으며 1954년 반정부 지하 조직인 인민해방군의 지도자 엘 탈크와 접촉하여 그를 정부에 투항하게 하였다. 1955년 정계에 진출하여 타를락주 콘셉시온 시장이 된 후 타를락주 부지사, 지사를 거쳐 1967년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야당인 리버럴당의 간사장으로서 1971년의 중간선거에서 동당의 대약진을 실현하였다. 1973년의 대통령 선거에는 F.E. 마르코스 대통령의 강적으로 기대되었으나 1972년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체포되어 8년간 구금 상태에 있었다. 공산당을 돕고 마을의 누인 살해 미수라는 사실 무근의 죄목으로 1977년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1980년 심장병 수술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방문이 허용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 마르코스 독재 체제 반대 운동을 계속하다가 1983년 8월 21일 귀국, 마닐라 공항 도착 직후 괴한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 아키노 암살 사건은 대규모 반정부 운동을 촉발시켜 군부에 의해 마르코스 독재 체제가 무너졌으며 그 결과 아네스 아키노가 정계에 나서 남편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